맛있게 끓어오르는 소리. 보글보글 소리가 나를 부른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항상 가득 차려진 반찬이 지금 몇 가지인가요, 지금? 이거 지금 1인분입니다, 1인분. 1인분 이거 혼자 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시켜도 한 두, 세 분은 먹겠어요. 이게 반찬 아홉 가지에다가. 하지만 양만큼이나 양보할 수 없는 건 바로 맛입니다. 박 선생의 날카로운 맛평가, 커밍 순! 배지근하다. 배지근한 김치찌개네요. 여기 김치찌개 맛집이구만. 정말 음식을 우리 엄마처럼 하는 엄마, 그냥 엄마네 엄마. 8천 원짜리 김치찌개에 게장까지. 아, 눈으로만 봤는데도 이미 밥 세 그릇 뚝딱했습니다. 맛이, 깊이가 엄청나. 친구들과 학교 땡땡이 치고 라면을 급하게 끓여먹고 꼬들꼬들하게 끓여먹던 귀지절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갑자기 확. 지금 햄을 제가 엄청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서 계속 나와. 이거 위에 보이세요? 햄? 본연의 재료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주면 각종 조미료든 뭐든 양념이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착한 가게가. 이 동네 자체가 원래 그런가?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착한 마을, 착한 맛집, 하레리여 영원하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맛집 보증 수표가 되는 그날까지 다선생의 먹방길 함께 걸어요.